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 오승주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 상승하나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금일 우리나라 증시는 보합 출발을 예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변동성이 존재는 하지만 뉴욕 증시에서는 계속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우리 증시는 보합 출발 전망하신 이유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항공물 ETF인 EWY가 0.3% 하락세로 마감하였고,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19원으로 상승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환율과 ETF를 감안해보면 보합 수준에서 출발을 전망합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 첫 번째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역전 현상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걱정이 있었지만 비교적 증시 변동성은 낮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이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추가적인 비축유 방출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암호자산 가격이 꾸준히 바닥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살아있다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채 장단기물 역전 현상이 나왔지만 증시는 비교적 선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상승보다는 박스권,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종목별 장세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전략을 수립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들 지금 공략해보면 좋을지 하나하나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첫 번째로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를 매수하자는 전략입니다. 이쪽 분야 역시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관련주이기도 하고 고령화 관련주입니다. 엔데믹 이후에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피부 미용에 대한 개선 욕구가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고령화되면서 미용에 대한 주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는 제시스 메디컬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사이노슈어와의 재계약으로 장비 판매가 확대되고 폭발적으로 증가한 장비 매출에 따라 소모품 판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나 소모품 매출은 영업이익률이 높은 점이 고무적인데요. 신제품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주요 시장이 지금 가장 경제가 좋은 미국 시장이기에 향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엔터 업종을 보자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커져가는 강력한 무형 자산의 중심에 있는 업종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시장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데요. 발표되는 앨범마다 빌보드 및 일본 음반 시장에서 상위권에 랭크되면서 앨범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콘서트 소식까지 들리고 있어 지속적으로 매매 대상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SM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 엔터 기업 4개사가 다 좋지만 그중에서 SM을 지금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번 주총에서 5자산 운용을 필두로 한 소액주주 측의 감사가 선임에 성공했기에 향후 지배구조 이슈가 해소되는 발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그간 보유한 IP에 비해서 저평가 받아왔는데요. 이번 이슈로 주가 재평가를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에그테크 관련주를 보자는 의견입니다. 이번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 밀, 옥수수 등 우리 식탁과 관련된 농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관련주를 보자는 투자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TYM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TYM은 트랙터 전문 개발 및 생산업체입니다. 2016년에 농기계 사위업체인 국제종합기계 100% 인수로 점유율 1위 업체와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올해 증권가에서는 영업이익 754억을 전망하고 있어 현재 시가총액 3,400억대에서는 주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